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차놀이 오늘 해볼게요. 자, 기차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더블레그 쉐이커라는 악기를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쉐이커 소리라도 모양도 다르고 조금은 좀 질이 다른 다양한 소리들을 좀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더블레그 쉐이커는 에그 쉐이커가 두 개 있는 그야말로 쌍알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기차 소리를 내볼 수가 있는 악기인데요. 자, 이렇게 기차는 앞으로 가기도 하고 사실 기차가 뒤로 가는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신체 발달을 위한 활동이라서 이렇게 뒤로 가는 활동도 같이 있을 거예요. 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리고 기차는 벨이 울리기도 해요. 띵띵띵. 그리고 기적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호호호. 이렇게 울리기도 하고요. 기차에서는 정말 정말 많은 소음이 나서 아우 시끄러워. 이렇게 또 아이들이 함께 표현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함께 저랑 배워보시면 여기 가사에서 어머님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건데 방금 제가 재현했던 것처럼 기차가 출발할 건데 기차가 앞으로도 가고 기차가 뒤로도 가고 기차에서는 벨이 울리기도 하고 또 기적소리가 후후후 나기도 한다. 그리고 너무너무 시끄러운 노이즈가 들려. 요런 가사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먼저 노래 연습 먼저 한번 같이 해볼게요. This is a choo-choo train puffing down the track. 앞으로 Now it's going forward. 뒤로 Now it's going back. Now the bell is ringing. Ding, ding, ding. Now the whistle blows. Hoo, hoo, hoo. What a lot of noise it makes. Everywhere it goes. 자, 이런 노래인데요. 노래 아주 재미있죠? 자, 한번 천천히 이 노래에 적용할 활동을 알려드릴게요. 자, this is a choo-choo train. 할 때는 이렇게 바퀴를 돌려주고요. Puffing down the track.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요. 앞으로 조금 이렇게 빨리 걷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으면서 Now it's going forward. 앞으로 걸어가시고요. 이번엔 뒤로 걸어갈 거예요. Now it's going back. 자, 제자리에 서서 이제 벨을 울려줄 거예요. Now the bell is ringing. Ding, ding, ding. Now the whistle blows. Hoo, hoo, hoo. 아, 이제 너무 시끄러워. What a lot of noise it makes. Everywhere it goes 하면서 팔을 위로 쭉 올려주고 우리 몸을 거의 이렇게 대자에서 팔을 위로 올리듯이 이렇게 해서 쫙 아이들이 펼쳐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자리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Puffing down the track. Now it's going forward. 뒤로. Now it's going back. Now the bell is ringing. Ding, ding, ding. Now the whistle blows. Hoo, hoo, hoo. What a lot of noise it makes. Everywhere it goes. 이런 노래를 몇 번 반복해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방금 All Aboard 들으셨죠? 기차가 그 기적을 울리고 이제 출발할 때 기관사 아저씨가 All Aboard 이렇게 소리를 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잠깐 들렸나 봐요. 자, 우리 아이들과 기차놀이 할 때 이런 트레인 휘슬 함께 시작을 알리는 소리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재미있게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답니다. 자, 즐거운 기차놀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래요.